무허가로 소금을 생산해 판매한 염전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적발된 것만 수억 원어치였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의 한 마을 곳곳에 염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금 생산 시기가 아닌 겨울철인데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무허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오던 주민 27명이 검찰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양심 불량한 사람은 제 땅을 현재 정부에서 놀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소금을 좀 더 빼먹으려고. 무허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20kg들이 기준 100포대부터 최고 15,000포대로 시가 4억 8천여만 원어치. 대부분 지원금을 받고 폐업한 염전을 몰래 재운영하거나 허가받은 염전 인근의 농지나 저수지 등을 전용했습니다. 업주들은 염전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려면 많은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거 염전 하만 면적만 사용했고 소금은 하만 이제 알기다 보니까 오늘 타는 좀 갖다 놓으시겠죠. 사람을 그냥 전용해놓고 쓰는 게 다르죠. 무허가 염전 난립으로 신한 천일염의 가격 하락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석 달간의 특별단속에 나선 검찰은 업주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